마지막 순서죠. 자, 우리 오랜 경험 끝에 드디어 나왔습니다. 예. 바로 주인공, 인간극장의 주인공, 통장이 개털됐던 그 주인공, 저희 짱구 선배님 모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. 짱구 부기가 그 폴카로 장군도 치고 좀 하셔요. 네. 너 마이크 빼래 빨리. 야, 이뻐. 자, 짱구입니다. 거기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, 노래 나온다. 그게 멋있겠다. 예. 왜냐면 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예. 한번 더 해봐가지고, 우리 짱구만 할 때, 우리 가족분들,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짱구를 찬양합시다. 자, 여러분들 준비되셨나? 예! 짱구야! 놀자! 그렇지! 박수 한번 주세요! 짱구 형 계세요. 아, 어른이 알죠? 딱 차면 되네. 아, 너무 아파. 살이 조금 안 돼. 했다 저번했다 하는데 원래 부산 아 그럼 바꿔요. 부산 이번에 부산 정거장으로 예. 우산은 집어 차버리고 예. 그래요.
뭐 돈 주는데 뭐 어때요, 맞지요? 예,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. 돈만 줘봐요.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. 예, 맞아요. 예, 지금에는 귀천이 없어요, 맞지요? 예, 제가 몇 년 전에는 예, 이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스트레스가 받고 그랬는데, 맞아. 내 동창회 가면 그래요.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. 니는 뭐 하노? 뭐 니는 뭐 다른 애 친구들은 뭐 이사가 됐다, 뭐 사장이 됐다, 뭐 그러는데 꼭 한 명 중에 그 진상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꼭 그 중에 한 놈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놈이 내보고 뭐라냐면, 야, 준이라, 너 뭐 뭔 일하냐? 자꾸 물어봐요, 내한테. 그래, 내가 그랬지. 니는 도대체 뭔 일하냐? 니 뭐 사장 됐다며? 이렇게, 맞아. 구멍가게 하나 있어도 사장이에요. 구름 하나 놔둬도 사장이고. 맞지요?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내보고, 너는 뭐 하냐고. 나는 솔직히 말했죠. 그럼 각 사장인데? 그래, 처음에 몰라고. 몰라가지고, 각 사장이 뭔데? 이렇게, 그 유튜브에 한번 쳐봐. 품바 짱구라고. 아, 이게 니나. 그러더라고. 그래, 내가 그랬지. 나도 이제 직업을 바뀌었지. 그래, 내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지. 니는 사장 됐다는데, 도대체 니는 무슨 사장이 됐노? 나는 붕어빵 장사 사장 됐다고. 지랄병하고 있니? 차라리, 강선이가 흘렀다. 내보고, 지보고 내보고 그러대. 야, 지는 한 달에 붕어빵 해가지고, 300만 원 번다고. 내가 그랬지. 걔 똥나무 같은 사람. 나는 니 한 3년 정도 하면 난 1년 집값 다 본다고. 어떻게 이번에 부산 정거장 한번 할까요? 장어 털고. 거짓말하지 마. 왜요? 돈 못 벌어. 아니 그 친구한테는 그랬지. 그 친구한테는 그랬어요. 이번에 부산 정거장으로 잠깐만 내가 쳐드릴게요. 앵커는 절대 하지 마요. 왜냐면 지금 이 상태 보니까 앵커할 사람이 없네요. 우리 그 앞에 누님들 두 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해보고요. 일단 해보고 앵콜 안 나오도 하고 뭐 앵콜 나오도 하고 할게요. 왜냐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세요. 제가 각실 생활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마이크 잡으려 하니까 잡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그래도 이렇게 지랄도 해봐야 된다고 계속 하니까 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셔드릴게요. 자, 이번에 부산 정거장으로 디스코를 해가지고 부대를 주세요. 자, 차례! 정해!
웬일이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가서 우리 아 우리 누님은 내 한 번만 치고 그 옆에 누님은 두 번만 치고 다섯 번만 치고 우리 누님도 다섯 번만 치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해드릴까요? 조건이 있어야지 조건이 있어야 돈 주는 거 아닌가?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아 진또백이 안 그래도 할래 했어요 예, 예. 가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아유 왜 자꾸 손을 잡고 그래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아, 예. 아니 붙이라고? 아니, 잠구 한번 더 치고 할래. 진도백이. 예. 돈 좀, 아 내가 돈 내가 갖다 놨게. 우리 친구들 못 믿어가지고. 아, 그래, 맞아. 우리 단장님은 믿어도 돼요. 예, 여기 있습니다. 예, 예. 어떻게 경험을 붙여야 되나? 돈을 어떻게. 아, 내가 따라갈까요? 아니, 괜찮아요. 우리 단장님은 내가 믿어요. 예. 아, 예,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. 아이고, 시끄러워 죽겠네. 정신, 아 미안해요. 아, 장난하는 줄 알지요? 예. 그래서 우리 누님들을 예뻐해요, 내가. 예. 내가 이렇게 장난해도 예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예. 직업이 직업이다 만큼, 예. 맞지요? 예, 이렇게 욕도 하고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누님도 이제 점점, 이제 말문이 터져가네요. 예. 그때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왜냐면, 돈 줄 때, 팁 줄 때. 장구씨, 음악 틀었는데 장구씨 크게 불러도 들기가 말까 한데, 내보고 한 10대분 불렀다고. 진도백이 해드릴게요. 예. 아, 내 물이 아까 어디 갔지? 아, 예, 여기 있어요. 예. 진도백이 한 거 해드릴게요. 그리고 이 진도백은, 뜻이 있네. 진도백이가 뭐냐면, 이거는, 바닷가에 가면, 항구에 가면, 예, 우리 배 사람들이, 예, 저 멀리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, 파도 치고 위험하잖아요. 바람도 불고. 예, 언제 변화가 바뀔지 몰라요. 바다 일은. 그러니까 그 소떼라는, 오리 세 마리 소태에 앉아, 이라지요. 그게 엄청 큰 짱대로 올려가지고 오리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. 그거를 재앙을 막아준다, 대로. 그거 보고 소떼라고 그래요. 예, 이렇게 유식한 하나 방채배 했지. 왜냐면 이거 애원이라고 한 3년 걸렸어요. 아유, 내 머리로 애원하니까 잘 안 애원이더라고. 우리 돌아가시는 우리 이송호 형님께 바칩니다. 예, 치장암인가? 예, 최장암. 예, 지금은 먼저 고인이 되셔가지고. 그야말로 꽃차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네. 우리 선배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 생각을 하면서 불러드릴게요.